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바로 불개미에 이어서 해충이라고 불리는 애지개미를, 애지개미가 굉장히 번식력이 좋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우선 데려가는데요, 제가 뭐 불개미에 이어서 겨울에도 번식이 잘 되는 친구들이니까 동변 안 하는 친구들이에요. 대신에 탈출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방어막을 굉장히 텅텅텅텅텅 만들어서 키우면 문제없이 사육할 수가 있는데요, 이 친구를 굉장히 독특하게 미로를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어몽어스 미로를 만들어 줄 건데요, 저 혼자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같이 하려고 하는데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자, 갑니다. 여기 지하 던전 아시죠? 제가 작업할 때마다 오는 곳입니다. 오늘은 대단한 작품을 만들 거예요. 좋았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거 참 한번 받아보실래요? 대충 감 오시죠? 이거 개미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이거 해충인데, 네. 제가 이거 좀 뭐 키워보려고, 네, 가져왔습니다. 해충을 키우신다고요? 네, 요즘에 좀 힘도 들고 마음도 안 좋고 해가지고 기분 전환 겸 해서 이거 좀 키우려고요. 아, 열면 안 되겠네? 알아서 잘 좀 작품 하나 만들어 놔주세요. 아, 이거를요? 아, 또 뭐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해충 키울 때 뭐 이 정도는 키워야죠, 그쵸? 해충, 그쵸. 미로처럼요? 네, 그러니까 이게 몸통이 이렇게 있으면, 네네, 자, 여러분들, 지트립내 도착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고 해서 왔는데요, 자, 공개하겠습니다. 우선은 이건 지지대랑 이제 먹탐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짜자잔. 와, 와, 이거 지트립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와, 좋아해가지고. 네. 네, 지금 이거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길이 많아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어디로 가야 돼? 아, 여기 구멍이 하나 있네요. 요걸 찾아야지 이제 개미들이 여기 고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네, 이제 여기까지 와야지 이제 애들이 여기 들어오시는데. 와, 아, 제가 지금 여기 이렇게 파고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개미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여왕개미가 지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쓰레기방이 될 수도 있고. 우선은 여기는 테마가 굉장히 잘 잡혀 있고 굉장히 좋은 현대 기술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는 제 똥손, 제 똥손으로 핸드메이드. 자, 여기 아래쪽은 제가 이제 그 개미 친구들이 알이랑 이런 거를 쌓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이걸 사육장에 올릴 거라서 개미방입니다. 개미방이에요. 지금 여왕개미 알이 너무 많아가지고 빨리 옮겨줘야 되거든요. 딱 후딱 완료해가지고 복귀하겠습니다. 아, 열심히 하는 모습이었어요. 여러분들, 드디어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어몽어스 미로 개미집인데요, 지금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 우선 유튜브 마크, 저를 있게 해준 마크도 하나 넣었고요. 여기 이제 애지개미 방들, 그 다음에 테마로 만든 이 미로방을 바로, 짜잔, 바로 애집개미 친구들을 이 테마파크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애집개미가 제가 받아온 지 거의 2주 정도 되었는데, 제가 좀 안타깝게도 지금 여왕개미가 수명이 된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약 4마리 정도가 최근에 폭산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4마리가 폐사를 했어요. 그래서 여왕개미가 8마리, 9마리 정도 남은 상태인데, 이 친구들을 제가 바로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여기 틈이랑 틈은 실리콘으로 다 막았고요, 진짜 조그만 틈, 진짜 작은 틈이라도 용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틈도 다 이제 본드나 실리콘 처리를 했습니다. 현재 플로우도 여기랑 여기 위에랑 해서 탈출 방지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고요. 이 사육장을 또 다른 리미박스의 바닥에 물을 깔아서 얘들이 탈출해도 물 바다여가지고 또 다른 곳에 이동 못하도록 또 2차 방어선, 3차 방어선 계속 구축해서 사육할 예정이니까요,
제가 이렇게까지 이제 하는 이유가 이 친구들 애지개미는 사람 가정집에서도 번식을 하고 서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해충이기 때문에 우선 다른 곳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이제 방어책을 진짜 계속 강구할 예정이고 하루에도 몇 번씩 볼 예정이니까요. 너무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선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바로 투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털어서 넣을 예정이에요. 아, 여러분들 드디어 투입을 했습니다. 야, 이거를 진짜 어떻게 아이디어를 짜고 만들고 기획하고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네요. 지금 여기 큰 친구가 여왕개미인 거는 아시죠? 여왕개미가 최소 8마리에서 많게는 9마리 정도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현재 여기 알이랑 그다음에 꼬치, 나용이라고 하죠. 개미 번데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현재 여기 호수를 타고 친구들이 노루루룽 해서 벌써 이동을 합니다. 여기 개미방을 채우고 이 미로드를 이용을 할 거예요. 여기는 아마 유튜브는 이용을 잘 못할 것 같은데 무튼 이렇게 개미방들이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로를 보면 이 어몽어스 캐릭터 이렇게 봤을 때 사용을 하려면 이 친구들이 페로몬을 뿌리면서 미로를 뚫고 이 고글까지 들어가야 그나마 큰 자리가 있거든요. 이 자리가 명당 자리가 될 것 같은데 언제까지 얼마큼 지나야 친구들이 2층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이렇게 넣었으니 2차 방어책, 3차 방어책까지 구비해놓고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들이 나올까봐 굉장히 타이트하게 해가지고 이 고무도 낄 때 굉장히 힘들게 했거든요. 하나하나 진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지트님께서요. 근데 제가 아니라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되게 독특하게도 애지개미들은 가정집에서 다른 군체끼리 만나더라도 페로몬이 거의 흡사해서 서로 싸우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와, 이게 먹이 줬을 때 좀 습하게 했더니 여왕개미 몇 마리랑 지금 일개미들이 갑자기 좀 죽었는데 이 친구들은 굉장히 건조하게 사육을 해야지 잘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이라고 합니다. 무튼 이게 언제 옮겨질까? 알이랑 번데기 다 섞여 있는 거거든요. 이 군체들이 얼만큼 커질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궁금해요. 와우, 야 이거 엄청 통 들어간다. 와, 와 이 친구들이 이제 해충만 아니었으면 자 키우는 데 있어서는 재밌긴 하겠네요. 바글바글하구만요. 여왕개미가 지금 10마리 남짓이라 그렇지 수백 마리의 여왕개미가 있는 군체는 진짜 어마무시하잖아요. 네, 지트님 말로는 여기 가면 굉장히 힘들 것이라는, 힘들어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어몽어스 미로에 과연 이 친구들이 들어갈지는 의문이지만 그럼 자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애들이 그 아크릴판 여기 사이에 껴서 조금씩 몇 마리씩 죽어나가서 진짜 많이 죽더라고요. 그래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다시 지태님이 나왔어요. 아, 여러분들 드디어 완벽하게 됐습니다. 지금 사실 이런데 구석구석에 애들이 틈이 있어서 들어가서 죽더라고요. 약 30% 병력을 잃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웠었는데 지금 여기 일개미 친구들이 여기 호소를 해가지고 계속 돌아다니다가 결국엔 짜잔, 여기에 자리를 잡고 말았습니다. 이 미로를 굉장히 힘들어하지는 않더라고요. 친구들이 그냥 어느 정도 좀 가다가 멀리 떠나진 않고 바로 이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여왕개미 큰 친구가 여왕개미예요. 그리고 여기에도 여왕개미가 한 마리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여왕개미가 되게 많은데 지금 알이랑 나용 갓 태어난 애지개미들 많이 보이시죠? 좀 하얀 애들이 갓 태어난 애들이고요. 번식력이 한 마리가 500에서 거의 1000마리까지 알을 낳는다고 하니까 그 정도는 제가 한번 기대를 하면서 사육을 하고 있는 애지개미입니다. 무튼 제가 이쪽 저쪽에 이제 불개미에 이어서 애지개미 테마파크를 좀 크게 키워볼 예정인데 아마 이쪽 저쪽 구멍을 뚫어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어몽어스 미로 집에 이어서 계속 진행할 거니까요.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애지개미가 굉장히 작잖아요. 그래서 제가 렌즈나 이런 거 좀 준비를 해가지고 굉장히 잘 보이는
선명도로 나중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마파크도 애지개미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만약에 여러분들 원하시는 거 있으면 댓글로 좋아요 눌러주시고 팍팍팍팍 써주십시오.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봐요. 안녕.